본격적인 Q&A 타임 전에 근황 토크부터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작년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작년에 4대 륙 23개 도시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 일본 3대 돔 투어까지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고 또 그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체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 블랙핑크 멤버들은 체력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해요? 저희는 뭐 비타민도 챙겨 먹고 쉴수 있을 때푹 쉬고 푹 자고 그리고 뭐 체력 유지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춤 수업도 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겨내려는 이런 긍정 에너지 덕분에 그런 바쁜 스케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블랙핑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 앨범 작업도 굉장히 또 즐겁게 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번 안무의 마지막 부분 댄스 훅이 있는데요. 너무 스포를 할순 없지만 저희 무릎에 다네명다 멍이 까맣게 들 정도로 어머! 연습을 하다가 서로 누가 더 심하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논것 같아요. 지금 멍이 눈으로도 보일 아유, 네, 정도예요. 최대한 가렸는데 네, 너무 집중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그만큼 이번 타이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재밌었던 일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뮤비에서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 되게 막 리사 씨가 이번에 되게 파워풀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와. 카메라 뒤에서 리사의 그런 무브먼트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배우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리사 이렇게 덕분에. 얘기하니까 이런 파워풀한 무브가 뭘지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 6시면은 이 How You Like That을 첫 정규 앨범 선공개 타이틀로 선보이게 되는데 정말 마음가짐도 달랐을 것 같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정규 앨범이라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이번에 프리싱글로 How You Like That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금 더 일단 약간 맛보기처럼 새로 예전보단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변화하고 발전할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지수 씨는요? 동감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앞서 뮤직비디오 티저를 좀 감상해 봤는데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이었거든요. 우선 이 신곡 How You Like That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 watched the teaser of the music video and it was really intense and overwhelming. Please tell us about the new song How You Like That. 이번 싱글 How You Like That은 저희만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좀더 파워풀하고 힙합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초반에는 뭔가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되게 강렬한데 이후에 점점 곡 변화도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더 즐겨주시면은 기쁠 것 같습니다. How You Like That has Blackpink's own color and it's more powerful than the previous songs and we tried to put in hip-hop aspects in it. Orchestral sound in the beginning is very impressive and there's a huge twist in this song. It will give you guys some fun to listen to it, so hope you guys enjoy it.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블랙핑크 만나보겠습니다. So let us bring out Blackpink.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방송을 시청 중이신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네. 이렇게 블랙핑크 분들이 무대에 서니까 이제야 이 무대가 꽉 찬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 뮤직비디오에 관련해서도 더 궁금해지는데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뉴스엔 황혜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어떤 새로운 포인트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로제 씨가 대답해 줄까요? 네. 제가 너무 많은 스포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뭔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랑 또 다양한 세트들을 뮤직비디오에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은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I can't say much because it could be a spoiler, but I can say this part. We used a lot of props and various sets, so I think you guys can look forward to that part. 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빌보드 포브즈의 타말 헐먼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ow You Like That을 통해서 리스너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길 원하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수 씨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뭔가 좀 막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번 노래를 통해서 저희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막 어떤 막 어두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This may sound a little bit grand, but I really try to give people positive and hopeful message through this song. I sang with the true heart, hoping that people can stand up even though they face difficult situations. 또 블랙핑크의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블랙핑크 하면 유튜브 억대뷰, 매 순간이 신기록이라고 할 만큼 정말 기록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블랙핑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록은 뭔지, 또 이번 신곡을 통해서 혹시 새롭게 세우고 싶은 그런 기록이 있다면 어떤 걸지 궁금하다고 이데일리의 윤기백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네요. 이건 리사 씨가 대답해 줄까요? 저희는 기록보다 팬분들이 이번 신곡은 어떤 매력을 느끼고 좋아해 주실지 궁금하고 설레요. We don't really focus on the records that we're making. We just hope that, and we are very curious about what people think about our new song and how much they're gonna like the song. 아, 정말 겸손함까지 갖춘 그런 블랙핑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뭐 이런 레이디 가가와의 콜라보레이션 곡 사워 캔디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K-POP 걸그룹 최초로 2주 연속 차트 인 기록을 또 세웠고요. 이 곡이 또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 100에서도 17위라는 K-POP 걸그룹 최고 기록을 세우고 무려 3주째 차트 인 중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기록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은데 뭔가 저희가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과 뭔가 좋은 시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되게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매번 들을 때마다. We didn't really know about the specifics of the records, but we are very happy to hear about that, and we hope people enjoy our songs more in the future.